중에 문이 열린 사고인데요. 지난 21일 남해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속도로에서 아이고. 너무 놀라신 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다가 기자들 태우시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까지 끝까지만 봤거든요. 혈흔이 막 있더라고요. 여자 얼굴 다치고 팔 다치시고. 자, 이런 사고들은 탑승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나죠, 있었는데요. 정말. 갑자기 차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아이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은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원인은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제대로 닿지 않아서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기계적으로는 열릴 수도 있어요. 드문 일이지만. 밖에서만 열 수 있게 하는 이 안전 잠금 장치를 이용하면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 잊지 그렇죠. 마셔야겠습니다. 자, 홍경 씨! 열심히 달리고 계시네요. 빼주시고 그러세요. 달리기도 좋은 날씨예요. 저희는 일산 호수공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달리기 동호회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지치지도 않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또 시장님도 함께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아, 고양시장님 나오셨군요. 아름다우신 우리 고향 시민들하고 뛰니까 너무 좋고요. 네. 마라톤 영웅 우리 이범주 선수하고 뛰니까 가슴이 바운스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시장님하고 같이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좋고요. 네. 예, 일산 이 호수공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장님 정말 방송 처음부터 계속 뛰고 계신데. 네네. 자세가 좀 아, 네네네. 주먹을 폈다 쉬었다 하시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저렇게 힘들 때는 아,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폼이 정말 프로다우셔요.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아, 여러분들과 같이 아, 달리면서 주의사항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잠시 후에요? 네. 그러니까 차량 고정하라는 말씀이시겠죠?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잠시 초보자의 달리기 자세법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봉주의 파이팅! 아, 파이팅 넘칩니다. 지치질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음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피자인데요. 순덤이 같이 올라간 바게트, 고소한 스테이크까지. 저희는 넥타이즈부터 디저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마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마늘, 간마늘, 구운 마늘, 볶은 마늘, 세상의 모든 마늘이 여기 다 있습니다. 곱게 간 마늘로 바게트 빵 속을 채운 순덤이 마늘 바게트. 그리고 마늘을 통째로 올린 스테이크. 아~ 또 볶은 마늘 소스로 풍미를 살린 스테이크까지. 정말 다양하지요. 25kg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한 달에는 저희가 700-800kg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맛에 반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굽고 찌고 튀고 마늘에 숨겨진 101가지 맛을 느껴보는데요. 담백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바삭한 맛도 있어서 씹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뿐만 아니라 이렇게 짜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통통한 마늘과 함께 먹노라면 두 배는 더 맛있죠. 자, 요즘 의성에는 이 마늘을 사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덕분에 농촌은 마늘 팔아서 좋고 도시인들은 좋은 마늘 먹어서 좋고 일석이조인 셈이겠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에 뭐 아무리 멀어도 좋다면 달려가죠. 마늘이 딴 지방보다 향이 좋다니까요. 단단하고 연물과 향이 좋다니까. 의성 마늘은 지금 한창 말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수확한 마늘을 한 달 동안 바짝 말려야지 오래 보관해 두고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마늘 내려가요. 예. 아니,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의성 마늘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단단하지, 단단하지. 마늘 자체가 단단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장성이 강하고 맵고 알싸한 맛이 난다 이 말이지. 그렇단 말이죠. 의성 마늘을 구분하는 법. 마늘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성 마늘은 까보면 이 고리 좀 생긴다.
네, 의성 땅에서는 마늘일수록 골이 깊고 선명하게 패여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